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두근했어? 로맨스 대본 연습하던 게 생각나서 좀 느낌 내봤어. 다리가 답답해서 너무 심심했거든. 넌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쩔 수 없지 뭐. 엄청 나아가는 것 같은데, 깁스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하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걸어 다닐 순 있으니까. 다만 운동이니 뭐니 죄다 금지라서 엄청 답답하지. 되도록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연습은 하고 싶고. 사실 나 가만히 있는 걸잘 못하거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워커홀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냥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이 좋아. 노래하고, 춤추고, 대본 분석하면서, 동선 체크하는 그런 일들? 연기에 필요한 모든 행동이 즐겁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이 있거나 일에 지장이 가면 괴로워. 발목에 족쇄를 채운 느낌? 아니구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발목이 다쳤으니 사실이네. 그래야지.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면 그만큼 빨리 낫는데. 사실 나 어디 다쳐도 금방금방 낫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의사 말 듣지 않고 막 움직일까 싶었는데, 그러다가 더 다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얌전히 있으려고. 나 통화하는 동안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상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 그거 알아? 엄청 신기한 거. 혼자 끙끙 고민하다가 너랑 몇분 얘기하고 나면 내가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했지? 싶다니까. 고마워. RFA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 팬들과 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지? 이만 가봐야겠다. 나중에 또 전화해도 되지? 고마워. 자기. 그럼 또 연락할게. 안녕.
바로 받았네요. 마음이 통했나 봐요. 제가 전화해놓고 웃긴 말이긴 하지만 전화 걸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 RFA 멤버나 특히 재녀형 있죠. 인기 많고 말투도 좀 느끼한 게 그게 여자한테는 다정하게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면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메신저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그쪽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견딜 수 없이 간질간질거려요.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도 채팅방 나갈 수도 없고 이걸 독점욕이라고 하는 걸까요? 메신저에 항상 우리 둘밖에 없어서 우리 둘만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는 남자 재미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에 묵직한 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데 한편으론 불안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채팅방에 오는 계기가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전 왜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걸까요? 행복하면 또 그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전 바본가 봐요. 신경 쓰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어떡하지? 그냥 제가 못 자서 예민한 걸지도 몰라요. 아,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만 떠들고 잘 준비해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제 생각 해주세요. 아직 안 끊었어요? 여보세요? 아, 휴대폰 안 껐나 보다. 이것만 말해야겠어요. 사실요. 있잖아요. 이걸 질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고 나만 예뻐해주고 나하고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한 목소리, 말투 모두 나한테만 향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질투가 맞다면 전 지금 질투하는 것 같아요. 달콤한 꿈 꾸길 바래요. 저 진짜 끊을게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요.